운동이 뭐예요? 저는 운동과는 정말 담을 쌓고 살았었는데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숨 쉬듯 운동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선입니다. 다이어트는 이제 한 달만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초보였던 다이어터들이 반복적으로 지속하면서 많은 리더님들이 다 전문가가 되어 가셔가지고 제가 따로 코칭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상시 생활 걸음이 한 300보에서 500보 이렇게 집 앞에 슈퍼 갈 때도 차를 가지고 갈 정도로 걷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제가 7,000보라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깝지 않았나. 걷다 보니 7,000보, 1,000보, 어떨 때는 3만보도 막 걸었어요. 등산도 하고 수로 걷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걷다 보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한 파트너 리더님들이나 소비자분들과 함께 다이어트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뉴트리밀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제품이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도 아침으로는 항상 뉴트리밀을 섭취하고 학교를 가거든요. 다른 거 제가 이제 뭐 국을 차려주거나 김을 싸서 이렇게 먹여서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영양소가 가득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음도 놓이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서 뉴트리밀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 후에 꼭 액티브 프로틴을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는 혼자만 먹어도 정말 든든하고 제가 이제 근력을 늘리기 위해서 다이어트 챌린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근력 늘리기에는 이것만은 아이가 없더라고요.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또 다른 저의 건강한 가족들을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저와 함께 같이 건강한 가족이 되신 그분들의 성장을 함께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앞으로의 목표이고 계획입니다.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는 예전에 아름다웠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